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최근에 여권의 한 수장께서 국내에 122개 정도의 공공기관을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혹자는 이를 두고 2라운드 혁신도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계시는 동안에 전국에 만들어진 10군데 핵심도시는 현재 가족들이 이동한 경우는 20% 되이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동한 경우는 한 50% 되라고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방에 강연이 많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핵심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있고, 핵심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핵심도시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는 여전히 준비 중인 상태이고, 입주가 완료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이를 두고 오피스 캠퍼스다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아주 도시가 썰렁하게 되죠. 가족들을 데려서 내려가기에는 조금 더 숙고를 해야 될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혁신도시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을 할수 있는 것은, 혁신도시가 여권에 책임 있는 분 말씀처럼 그렇게 추진이 되면은 표를 받는데, 표를 얻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전반적인 그런 인구의 변화 추세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방으로부터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그런 추세가 아주 확연해집니다. 그것을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범세계적인 현상이 그런 대도시의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시너지 효과라나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 성장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심지어는 부산권에서도 수도권을 향한 그런 청년층의 이동 현상이란 것은 숫자로 드러날 정도로 명백해지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문제도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도 조금 더 깊게 뿌리를 들어가게 되면 인구 구조의 변화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 라운드의 혁신 도시도 제자리를 잡지 못했고, 여전히 최근에 불거진 그런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 문제도 결국 보면은 무리한 지방의 혁신 도시 건설이 일조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책 담당자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지 간에 시장의 큰 흐름, 시대 변화란 것은 이렇게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스탑을 시키기가 힘들죠. 그런 시대의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범세계적인 그런 추세가 도회지에 밀집된 그런 지역을 향해서 젊은 인구들이 계속해서 이동해 간다는 그런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우리가 정책 실패에 그런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표를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동시에 나라의 10년, 20년 후회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지방의 곳곳에 오피스 캠퍼스를 그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건설하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 시대의 변화를 잘 읽어내는 부분들이 나라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